하나는 목구멍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클래식 조각에서의 목 부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디벨롭을 했고, 익기는 가능하면 그 실제 익기를 연상시키는 뭐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부드럽고 이렇게 그 식물 같은 재료하고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익기와 목구멍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결합시켜서 넣으면 거기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스토리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